유튜버 가나 쌍둥이가 올렸던 쇼츠 영상에 들어간 문구가 논란이 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버 가나 쌍둥이는 틱톡에서부터 유명세를 떨쳤던 인플루언서인데요. 2021년 9월에서 10월경부터 쇼츠 영상으로 크게 인기가 증가하여 구독자 34.2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유튜버이죠. 그런데 2022년 5월 16일자에 업로드한 반박해도 안 되는 팩트라는 제목의 영상이 소방관을 비하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가나 쌍둥이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은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막 으로 구성된 영상이었는데요. 12초의 짧은 영상에서 가나 쌍둥이는 장난감 회사들은 피임 안 하길 바랍니다. 소방관분들은 당신의 집에 불이 나길 바랍니다. 변태들은 당신이 개방적이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구, 소방관분들은 당신의 집에 불이 나길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인데요. 소방관은 공무직이기 때문에 집에 불이 나지 않는 것이 더 좋고 이에 소방관을 비하 발언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졌었죠. 해당 문구에 대해 이건 좀 선 넘었다, 나무 위키에 벌써 박제됐네 라는 등의 시청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가나 쌍둥이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돌려버린 상태입니다. 가나 쌍둥이는 지난 2021년 12월 18일에도 비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장애인을 영상 소재로 삼아서 개그 영상으로 만들었다가 비판의 대상이 되자 영상을 비공개한 바 있었는데요. 해당 논란에 대해 네티즌들은 개그 욕심 때문에 자꾸 선 넘네, 사과 한마디 없이 비공개 너무 역 겹다, 자꾸 이러면 구독 취소한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